발루스 게이트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아우, 발루스 게이트 1은 이제 뭐 저레벨 적들이 나오니까 내가 너무 쉽게 봤거든요. 상태 이상도 없고 즉사도 없고 심지어 버프까지도 거의 없기 때문에 만만하게 봤는데, 이 보이시죠? 바닥에 있는 시체 조각. 저게 물량을 보니까 만만치 않네요. 그냥 물량으로 때려 박으니까 가차 없네요. 여기서 이 정도의 경비병 수를 가지고 있는 이 악당 무리의 재력과 인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장검 캐릭터가 두 명이니까 인퀴지터와 파이터가 둘 다 장검을 쓰죠. 장검 유니크 하나 뭘까요? 예전에 이제 오염된 광산에서 잔을 얻었잖아요. 저번에 짰던 그 잔을 데리고 다니다가 버려두던 곳에 장검을 먹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글로 가서 먹겠습니다. 이걸 클리어하고. 오우, 야, 너가 먹어주면 안 될까? 벌써 없냐? 이거는 두루마리네요. 아, 수면 괜찮은데. 어, 신식이 1밖에 안 돼. 숙시간 엄청 긴데. 아, 보석이 만만치 않게 있는데 다 가져가야죠. 여기까지 챙기고 이것도 챙겨. 열심히 모아서 갑니다. 빼놓을 수 없지. 오늘도 메인 빠르게 진행하면서 즐겁게 즐길까 합니다. 나와줄래요? 이놈 AI 멍청해서 어떻게 써먹냐. 넌 뭔데 독방 쓰냐? 다른 애들은 다 같이 지금 식당에서 몰려 있었는데. 이게 경비병의 주제. 약간 인맥이 있는 애인가? 19원. 야, 왜 이렇게 빵빵하게 나와? 마법 폐지 맞니? 아, 맞죠. 마법 폐지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배우겠습니다. 좋아요. 겨울룬의 석화와 응시 공격의 면역. 어, 정말 좋은 능력이죠. 석화 면역만 놓고 봐도 개좋은데 이거를 따줄 녀석이. 이걸 딸 수 있냐? 아함. 어, 좋아. 나가면은 줄줄이 서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나도 놓칠 수 없지. 잠수 따기 안 한다 그래놓고서 바로 따기 시작하는 거 봐. 불거인의 물약. 굉장히 강력한 물약이네요. 칼리오 주죠. 칼리오는 힘이 15밖에 안 되는 찐따니까. 힘없진. 어디 하나씩 캐볼까? 아우, 놓칠 수 없어. 그 무엇도 놓칠 수 없어. 자네 황금 없니? 있다. 야, 대박. 말하는 대로 다 나오죠? 방패가 많이 별로구나. 실망이다. 잠깐만. 아, 착각했네요. 쓰레기군요. 닌텐도 된 건 줄 알았어. 어디. 얼마 차이 나는 건데? 방어도 1에 원거리 공격 하나. 원거리 공격. 됐어. 버려. 어, 다 버려. 탄환이 별로 없군요. 보충해 주고요. 야, 하나가 뭐니, 하나가. 애매하게 남았어. 화살도 보충을 해줍니다. 열심히 들고 갑시다, 아이템. 아이템 많은데 쓸만한 게 별로 없잖아. 야, 이게 뭔 일이야. 잠깐만, 이거 혹시 인증 돼 있냐? 안 돼 있어. 방어도 2.
야, 솔직히 이거 플러스 1인데 안 되지. 너도 안 돼. 너지? 너가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어차피 원거리 막을 일 거의 없어. 어차피 저 중형광 베끼는 놈이 들어야겠죠? 원거리 보호를 안 해주는 게좀 역겹네요. 너무 덥지만 창문을 닫겠습니다. 방음방인데 창문 닫고 방송해야지. 법사 한명 있었고, 여기 길이 환상 탐지가 안된 건가? 그렇지. 일단 올라가, 빨리 가. 나타샤한테 가면서 바로 마법 펜치 때려주고요. 뭐야? 아우페즈 왜 이렇게 느리겠어? 아, 반칙이야. 뭐, 지능력이 지가 죽었죠? 허상분신 나왔네요.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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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상태 이상 뭐야? 혼란데? 막 혼란제가 없잖아, 나. 인간적으로 넣어줘야 돼. 세 명이나 있는데 혼란제가 하나도 없어.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 있냐? 공포 제거 명령 축복 파멸 사고 경직 이건 디버프고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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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회복 업진이야. 칼리도 좀 무거워 보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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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선 넘으려 그러는데? 너는 이옷 하나로 지금 넘어간 거야? 와, 너무하네, 이거. 버려, 이거. 줄수 있네? 자리가 없는데? 애매한 거 나왔죠? 일단 팔리긴 할 테니까, 가져갑니다. 야야 야, 잠깐만 너무 야! 이거 지가 마법 폐지 늦게 써가지고 못 잡은 건데 치사하게 시방 지금 이리 와봐. 너 근데 아 마법 폐지 왜 이렇게 늦게 썼냐? 얘 신식 1위를 바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깃거든요? 뭐야 안 통한 거야? 말도 안 돼. 레벨 10이 넘어 그럼? 아니지 뭐 어떻게 해제 됐네. 해제 된 양반이 좀 이상한데 반응이. 일단은 마법을 걸기에는 좀 느리고 그냥 때려 죽이자. 때려 때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꺼지시고요. 이리 와봐. 이리 오고 오고 오고. 파멸 쓰고요. 곤충 소환까지 쓰는 건좀 심하지? 좋아, 좋아, 좋아. 인퀴지터 재미를 포기하고 극한의 이제 마법 해제 능력을 손에 놓은 녀석인데 마법 해제도 못하면 안 돼. 너의 유일한 장점이야 지금. 그냥 파이터 들고 왔어. 내성굴림이 있는 건 좋은데, 야, 솔직히 팔라딘으로 안수치료 쓰는 게 낫겠지, 이 정도면은. 개 쓸모없어. 아, 뭐, 속공 면역, 현혹 면역, 그런 것도 별로 통하지도 않았고. 이리 와봐. 쟤 무서워가지고 가지도 못했잖아. 중요한 양반이. 13원. 해제하고요. 자, 어디, 하나씩 줘볼까? 감속. 야, 이거 정말 좋은 능력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건 내성굴림이 있기 때문에 무효화가 되면 좀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능력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죠? 굴의 손길. 별 필요 없는 능력이죠? 이거 할 바에는 반짝가루 하는 게 나아. 반짝가루 안 쓰고 있긴 하지만 인간소복 좋은 능력이네요. 근데 3레벨은 워낙 좋은 게 많아서 쓸 짬은 안 나고 허상부신 정말 좋은 건데 탱커가 너무 많아서 필요 없을 것 같네요. 허상분신 하나 정도 내준다 그냥.
이 정도는 포기해야 돼. 액땜 해야 돼, 이 정도는. 아, 너 진짜 슬롯 없냐, 이렇게? 아, 너무 슬롯이 없어. 듀얼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가속 하나밖에 없어. 아, 감속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감속은커녕 가속도 적게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사레벨 주문에 가속이 들어가면은 가속 먼저 뿌리고 나중에 감속 써서 완전 이제 적을 물리적으로 제압해버리는 조합이 될것 같네요. 감옥 돌아왔습니다. 여기였어? 여기도 길이 있는데 나 어디서 왔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1대1로 가자. 어차피 여기랑 저기 둘다길 있네. 갑시다. 나 저번에 여기서 고통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도 갔었잖아. 아 여기서 내려왔네. 여기서 얘네 어디 가냐? 여기 떨어지면 곤란합니다. 요거 참 문제거든요. 빨리 와. 이모엔이 빠지면 어떡하니? 아, 참. 가서 정찰하고 오세요. 대장님이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자, 갑시다. 깜찍한 놈들. 정예 병 셋. 빨리 와. 추가가 너무 충원이 잘 돼서 내가 달려가! 은지의 반대쪽도 간다. 쭉쭉 가, 쭉쭉 가! 다 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어디야, 투기장이야, 뭐야? 아, 총장벌레 있는 데 아니냐? 응, 아니야. 저쪽에도 길이 있었네? 이쪽으로도 오고. 아, 왜 이렇게 밋밋해. 아, 참, 이거 안 되겠구만. 여기가 길인가 보네요. 내려가도록 하죠. 가장 좋은 버프를 걸어버렸어. 원래 이제 시작 지점에 이런 거 걸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속도 버프고 남은 건힘 버프 같은 거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제 버프가 좀 무식한 게 많다. 지금 내 명성이 최고 단계라서. 칼리드가 나 좋아하죠? 미리 버프 걸고 갈까? 왠지 후달리는데? 안 되겠어. 후달려, 후달려. 걸고 가자. 자네 이거 둘둘 걸어주고요. 아, 너 안에 났냐? 너도 걸지 마. 갈때 하트 쓸때 같이 해야지. 뭐야? 잡고요. 힘이 굉장히 높죠 지금. 특히 칼리드가. 검 망가졌니? 야, 이왜 이러냐? 너뭐 문제 있냐? 너 플러스 원검안 망가지지? 플러스 원은 데미지 강력하고요. 아 이거 좀 후잡한데 어쩔 수 없어. 철퇴 일단 찍어놨으니까. 왜 이렇게 느리냐? 공격수 1이야! 아 이거 철퇴 진짜 아닌가 봐. 아 빨리 무기를 회수해야 돼. 이 장검 하나라도 줄래? 네가 낀거 주면 되겠다. 야딱 철퇴가 날 배신했어. 난 이게 그 철퇴인 줄 알았어. 장검이다. 아 다행. 일단 니가 끼자. 칼리드 줘야지 뭐. 칼리드는 야 다섯 개 찍혀있는 애인데 나름 딜이라고. 여기서는 안 나오지 않을까? 한번 대기 때리고 가죠. 좋아요. 가능하면 버프를 좀 자유롭게 좀 두고 싶은데 너가 지금 힘 하나 힘 하나. 너가 힘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충분지점 방에는 충분히 있으니까. 조금 이제 도움 될 만한 거 없냐? 구름 없애기, 불로 보호, 상처 치료. 상처 치료 괜찮을 것 같은데? 마법 해제 같은 건 됐고.
아싸 리골로 갑시다. 이렇게 하루 더. 어, 나오네 여기서도? 대장님 방인데 막 들어와도 돼? 줄도 모르고? 황금도 못 입는 놈들이 말이야. 여기 길 있지 않았나? 여기 어디? 어, 있죠. 이렇게 중요한 기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기억해요. 어, 전에 못 찾아서 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어우, 야, 세상에 이걸 발견해 주네. 가자. 알지? 야, 버프 없냐? 있을 거야. 난 믿고 있어. 그치. 상태 이상 보호를 걸어주고요. 남은 멤버들은 이제 올라오세요. 번개와서 날라와도 너는 피할 수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세요. 가자. 어우, 예. 다베오른 소질하러 왔냐라고 얘기를 하죠. 아, 진실되면 바로 갈겨버리고요. 자, 일단은 자이린 하시고요. 불러와서 싸우죠? 자이린 하시고요. 너는 이제 축복 걸어. 물에 축복을 걸어주고요. 신성한 힘 걸고요. 전투 운동 걸고요. 너는 뭐걸거 없니? 가속 걸어야지. 그렇지, 가속 걸고요. 아주 아름다운 버프 조합이죠? 축복이 좀 느리다. 축복이 좀 느리다. 야, 불검. 그렇지, 풀버프. 진심 안수 치료가 더 좋은 느낌인데. 마법해제도 많아, 나 지금 다 갖고 있어. 마법해제 전투 공포기. 저번에 길에서 만났던 그분 같은 느낌인데. 어, 되게 튼튼하죠? 지금 풀버프인데? 안 되겠는데? 좋아요. 뭐야, 어디 갔어? 아, 4천! 야, 이거! 이 정도는 처음인데, 이제? 전에 그 상급 이제 석환 몬스터 빼고는 처음이죠. 이 정도의 능력은. 킬 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그렇지. 저 이상한 걸리지 마. 불안하니까. 야, 뭐 이거 두 마리 잡는데 이렇게 힘들게 잡아. 풀버프에서 파멸 써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파멸 쓰고 왜 이렇게 빡세냐? 실명 걸었지. 불타는 손 걸어. 걸었고. 야, 너가 사용하는 건좀 아깝긴 한데 어쩔 수가 없구만 이거. 야, 힐 많이 갖고 오길 잘했다. 야, 와, 파멸 맞고도 이렇게 때린다고? 믿을 수가 없네. 실명 한번 더 때려야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반짝가루도 할걸 그랬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야, 너무 세다. 이렇게 셌구나. 아니야, 너는 힐 주고 너가 나 피부를 줘야겠지? 아니, 힘을 줘. 일단 힘 주고 너가 너가 뭐라도 해. 아, 나 피부가 없네 지금 얘가. 축복이라 줘라. 그래, 이렇게 힘들게 잡아. 개 힘들게 잡고 있어. 야, 말도 안 돼. 나 피부 주고. 힐다 썼냐? 힐한번더 줘. 몸은 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 마법 활용하니까 진짜 괜찮게 싸우네요. 참고로 저이 게임 전혀 모를 때 소환 마법으로 잡았습니다. 소환 마법이 꽤 셌거든요. 야, 이거 굉장히 다채롭게 싸운데. 법사 지금 빼놓고 싸운데도 이렇게 다이다이 뜨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너무하네, 얘네들. 나 이거 좀 빼야겠는데, 얘네 두 개? 이거 안 되겠는데? 너무 쉽게 봤는데. 야, 늑대로 변해. 늑대의 힘을 보여줘. 늑대의 능력 없냐?
늑대돼서 잡았죠? 늑대된 거랑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잡았죠 일단. 가자. 저장하고 버프 노버프로 갑니다. 어제 법사 한 놈 남았을 텐데 뭐. 여기 있다. 어, 너, 버킷을 안 쓰냐? 어쭈. 주문 시점 방에 쓸 것도 없는데? 뭐야, 주문이 없어 그냥. 흐접. 당신 아이언스론에 이러고 알려진 조직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당신 이제 발로스 게이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게 되겠죠 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가져와. 가져와. 다 가져가야 되는데. 칼리드가 찌꺼기 처리된다고는 좋지. 버립니다. 하... 뭐 가져와도 꼭 이따위로 가져오더라는. 무검 때문에 무거워서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죠? 옮겨 죽겠습니다. 짐을, 동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죠. 이거 두루마리 다 넣어놓고 한꺼번에 팔자. 아, 자리 없냐? 물량 왜 이렇게 많니? 넣어놔, 넣어놔. 가득 찼어? 이거 진짜 귀찮네요. 인터페이스가 역시 20년 전에서 벗어나질 못했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리메이크 된 거 맞는지도 의문스러울 정도로 인터페이스가 허접한데 검색 기능 추가됐으니까 언젠가 다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제를 합시다. 역시 메인 캐라 그런지 당장 실전형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죠. 아 빠르다 빨라. 이제 전투적으로 좀 맞춰놔야겠어. 많이 후달리는구만. 야 6자리 8자리를 살까 말까 했는데 6자리가 나왔어요. 방어도 5, 내성굴림 1, 마법정 5%. 야 정말 좋죠? 정말 좋거든요 이거? 못쓰네요 근데. 악당만 쓸 수 있니? 선은 못쓰네. 아 나쁜 놈들 전용이구만. 어디 보자. 이거 데일의 수호자를 쓸 수 있는 녀석이 없네. 그럼 니가 써야 돼. 솔직히 니가 이거 써야 되거든? 이걸 줄 놈이 없어. 아. 어, 없어, 없어, 없어. 야, 이거. 진짜 이럴 거야? 아, 이걸 왜 묶이는 거냐?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어, 이거 껴도 소용없잖아, 얘는. 어, 똑같아. 변화 없어. 이게 낫겠지? 어, 법사로서 싸우자고 이제는. 이 비싼 것들인데 다 판매하겠습니다. 멤버 정해졌으니까. 아니면 새로운 멤버를 위해 남겨놔야 되나? 아, 어차피 팔면 다시 사면 되니까 돈이야 이제 썩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빼서 마법 화살 두 개 꽂아주고요. 어, 일반 레벨만 많죠. 반지의 힘으로. 9,000원짜리 반지의 힘으로. 잠금 해제도 이제 빼서. 잠금 해제는 둘까? 그래 충분히 세니까 이 정도로 조정을 해서 플레이하겠습니다. 야 1,700만 있으면 돼. 쟤도 9,000이면 되고. 아 이게 나온다고? 근데 늑대 풀리지도 않았어. 늑대 튼튼하다. 늑대 판금이야? 늑대 얼마나 공속 나오나 보자. 공의 2야. 늑대야. 늑대 야쁘면 안 돼. 아 그만 나오자. 두 마리씩 나오네 간질나게 이거. 너 혹시 충전된 거 하나라도 있냐? 없지? 그렇지 뭐. 여기서도 이제 아이템이 나올 겁니다. 좋은 아이템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마치 퀘스트 상으로는 끝난 것처럼 나왔지만 아직 안 끝났어. 경비병도 막 나오고 있죠 지금. 아 그만 포기하라는 건가? 그렇지. 한 발에 좀 보내자야.
최종 보스 전까진 질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아이템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아. 레벨링 좀 하고. 야 이거 잤죠 지금? 유혈이 낭자는 꿈을 꿨다. 오케이. 특수 독 완화 획득. 너 대체 신성아님 언제 봤냐? 아, 나 이거 금방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잠도 못 잤어 심지어. 무화전 플레이야. 뭐야? 야, 힘든 없는 척을 하냐? 아, 너무 안 오른다. 대기. 아,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지? 너왜 그거 끼니? 아, 깨졌냐? 껴 그래. 껴. 아, 세네 세네 강하네. 빨리 겁 먹으러 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오염됐어. 지금 그냥 쓴다. 좀 자고 일어나면 땡인데. 그렇지. 야, 데미지 좀 봐. 한 방. 거진 한 방. 됐다. 야, 드디어 했네. 예시 풀자. 1레벨 주면 풍부한 게 어딨냐? 법사로서 역할 하고 있어. 당궁 돌고 근접만 안 가면 돼. 괜히 근접 가서 쳐맞지 말고. 그래, 활만 들고 있으면 돼. 들고만 있으면 돼. 많은 거안 바래. 손에 쥐고만 있어. 방어 쪽으로 찍어놨으니까 장갑도. 방어도 2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자, 이거 다 그냥 해제해놓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잠겨있니? 아, 무능한 녀석. 야, 안 깼으면 섭섭할 뻔. 저기도 왔고 여기도 왔고. 쟤 누구냐 스테파는? 일단 넌 가고, 넌 내려와. 없죠? 투명화 감지. 아, 일단 판매용이네. 너무 법사 계통을 많이 넣어놔서 주문이 많아서 인퀴지터가 쓸모가 없어. 갓 퀴지터인데 쓸모가 없어. 진짜 좋은 앤데 얘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카발리오 할걸 그랬어. 차이도 없는 것 같아. 아, 이것도 또 막혀 있어? 아, 좀 혐이네요. 한숨 더 때릴까 우리? 혼자서 안 되는데? 이거 될 때까지 해. 잘수 있을 때까지 가. 거미검 있어 다행이야. 없는 것보다 낫지. 안 쓸까도 생각했었는데 말이야. 한 번에 안될줄 알았어. 매직에로우. 에로 하나밖에 없냐? 아, 내가 쓰다 한번 끊었나 보다. 데미 넣는 감칠맛이 있죠? 어우, 야, 씨. 법을 맘대로 쓰지 마. 내가 쓰려고 지금 정해놓은 건데, 지금 지 맘대로 막 발사해, 진짜. 양심 없어. 회복만 써, 회복만. 은근히 경험치 되거든요, 이것도. 한 명도 40은 맞거든요, 일단은. 아, 너무 끈덕지네. 하나일 리가 없는데? 얼마 나오나 보자. 잠금 해제를 위해 벌써 20분 가까이 쓰고 있어. 버플림?
아, 이제 그만 할 때도 됐잖아. 야, 어이, 선 넘으려 그러네. 그래, 야, 엄청 강하다. 누가 다 장됐잖아. 연구가 너무 받고 싶어. 그리고 양손도 디자인 괜찮지 않나요? 건방 하나 끼고 있으니까. 건방 둘인 게 되게 안정감이 있는데 보기에 뭔가 멋있긴 해. 양손검도. 개인적으로 이제 판타지 액션 게임은 양손검이 멋있는 것 같고 모션이 건방이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약간 헐렁하달까? 근데 D&D 게임류는 건방이 좀 예쁘다. 디자인상으로. 여기도 시체를 지금 쌓아놓고 살고 있어. 어쩔 거야 이거.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지금 구비해 둔 거야. 그만 좀 나와. 그렇지. 야, 방패 들어서 그런지 원거리 방력 너무 높다. 지금 중형이야. 어우씨. 화살이 떨어지겠네. 화살이 떨어지겠어. 그렇지. 어, 그렇지. 아, 드디어 됐네. 아, 혐의였고요. 너가 아, 이딴 거 지금 공포지팡인가? 스테반, 가진 거다 내놓으면은 나와 대화할 기회를 주겠어. 그렇지. 흐려짐은 가져가고 싶은데? 흐려짐은 가져갑시다. 좋아요. 남은 거는 도로 넣어놔. 랄록스 두 개씩 있어. 정보를 줄 테니까 죽이지 말아달라. 철부적 그 배후엔 누가 있지? 아이언스론이겠죠. 상가는 누구였느냐? 나는 모른다. 사라져라. 꺼지시고요. 못 싸우는 앤가봐. 구걸하다가 그냥 갔어. 아예 침수도 해버려야 되니까 있는 거 빨리빨리 다 털어가는 걸로 하지. 침수 되면 당연히 모두 머스타드 젤리. 달콤해 보이는 이름인데. 그렇지. 칼리드의 무기는 효과가 있죠. 플러스 1이니까. 그리고 뭐 마법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잠깐만. 뭐 걸렸냐? 감소? 아, 그 정도는 괜찮아. 태워. 어? 안 타네? 좋습니다. 잠겼고. 와, 1,000원? 잠금 해제랑 투명화 탐지. 이것도 다 넣어놓고요. 버려, 이런 거. 하나 남았지?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아, 그걸 왜 네가 먹어? 얘가 먹어야지. 어, 저거는 이제 독화살인가 보네요. 멜프 산성? 그렇죠. 멜프 산성이 들어갈 구간이 있나? 배워, 일단 배워. 배우면 남으니까. 야, 너무 많다, 아이템 인간적으로. 씨. 이거 뭐야? 아, 이거.
그렇죠. 오, 오늘 스무스한데 아주 그냥? 갑시다. 감속이 너무 느려요. 어우, 극혐. 대기하면 안 되니까 빨리 갑시다. 그냥 걸어 나가죠. 빨리 모여봐. 우리 빨리 진행해야지. 뭐 30분이나 잡아먹었어. 별것도 아닌 데서. I'm on it. 일로 나오면 안 되지 않냐? 2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나? 1층이잖아, 여기는. You must gather your party before venturing forth. Right, what's this?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I'm on it. 올라가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2층이잖아. 여기가 2층 아니야? 3층인가? Right, what's this? 그 침수시켜 줄 녀석. I'm on it. 퀘스트. 강상전자. 아, 걔가 갖고 있는 거였어? 갑시다. 이미 갖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먹었네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 가자, 빨리. 침수 각이다. 다음엔 칼 먹으러 간다. 내가 왔다. 아, 이미 얘기했었나? 아, 얘기했었구나. 이거 화면이 꺼진 게 아니라 물에 잠기는 게 이렇게 늦게 나오네요. 동료들을 먼저 발사계에서 북쪽으로 향했어요. 명성이 상승했으면, 명성은 이미 맥스기 때문에 상승해도 의미가 없는데. 야, 저 어제도 2000 경험치 먹었으니까 감지 속지 해야죠. 이 400만 있으면 돼 이제. 강력한 놈들을 잡는 게 컸어 지금. 빨리 나갑시다. 발더스 게이트로 가는 게 이제 메인이고, 발더스 게이트에서 이제 도적단의 머리가죽도 판매를 해줘야죠. 전사 1원만 더 시키고 싶은데. 아, 나 근데 어떻게, 난 7레벨은 낮은 레벨인 줄 알았는데 꽤 높은 레벨이었구나. 엔딩 7레벨로 보지 않았나? 6레벨로 봤나? 나 그냥 다이렉트로 갔거든요. 저는 그냥 엔딩 볼 때, 초이치 할 때. 레벨 차이 많이 났었는데. 얘들아? 한 명이 안 왔니? 야, 마중가. 아, 느려 터져가지고 진짜. 언제 풀릴 거야, 감소?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였어? 제법이야. 풀렸죠? 저 말들도 못 데려가나? 우선 프렌들리함 여관으로 가서 한번 그거를 하고. 어디라 그랬지? 파이어와인 다리 거길 가야 되고요. 탑도 가야 되고. 이번에는 안본게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보러 가겠습니다. 일로 가서. 아, 이 정도는 이제 적도 아니지. 깜찍하지, 깜찍해 그냥. 너왜못 쓰냐, 마법을? 왜못 써? Hello. 넌 이거 쓰고. You need only ask. You need something. 넌 이거 쓰고. Speak 써봐. 왜 이렇게 느려? 넌 나오고. 왜 이렇게 하게 얘네. 아, 뭐야? 아, 어이가 없네. 이런 데서 깨지면 안 되지.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거미 인간한테 죽어. 올팡금이면서. 당연히 가지고 놀줄 알았는데. 아, 야, 잠깐만, 너 설마 못 풀었냐? 지가 지 능력에 쳐맞아서 못 풀었나 보다.
쟤부터 처리해줘. present authority figure by temple shield you've at this good 야 타겟이 있냐? 빨리 싸워. 아 넌 안 되지. 지금 매직 화살이 다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빨리 잡아. 그렇지. 전혀 세진 느낌이 없는데? 그냥 쓰레기인데. 뭐지? 어 왔다. 일단 여기 아래에 왔고 어 일로 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입구죠. 아 미치겠어 진짜. 빨리 처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거 살 수 있지 않을까? 아이템 얼마 있어? 24,000원 있어 나. 다 살 수 있지 않나? 명성도 지금 풀이고 카리스마 높은데? I'm on it. Go on. Right, what's this then? 말이지 평범하게 플레이하면은 인퀴지터가 꽤 좋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너무 인퀴지터 그냥 노는 느낌인데 원래는 되게 좋습니다. 내가 너무 지금 법사를 많이 채용해서 그런 거지. 악한 대화법사의 로브. 카타나 1, 창 1. 다 있잖아. 탄환도 있고 화살도 있고 소검 플러스 1, 화살 플러스 2, 탄환. 아래쪽에 가서 비싼 거 구매를 해야죠. 주용공필 플러스 1. 야 이게 다야? 이거 누가 써 이거를? 도적 쓰실? 너 마법 못 쓰잖아 이거 끼면은. 없어. 아 쓸모가 없구만. 가자. 두루마리랑 그거는 저쪽에서 팔죠. 여기서 안 팔리니까. 더럽게 멀어. 좋은 아이템이 없어. 돈은 있는데 쓸 건덕지가 없다. 진행해. 아 기대주지 마. 아주 동료애가 철철 넘쳐 흘러. 그냥 잘 거야 여기서. 그냥 우리 한 건 올렸으니까 왕족처럼 자죠. 어 왕족 마냥 사체를 부려주고요. 머리가죽 10원에 받네. 독한 놈들. 폭발 물약 필요 없죠. 도둑질 필요 없죠. 마법을 열 거니까 다. 저 우상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 폭발 물약에 폭발 물약 하나. 아 팔어. 야 그냥 이것도 팔아야겠다. 안 되겠다. 마법 방언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어디 보자. 이거 너 가져. 너 이거 가져. 머리카락 좀 너 가져. 음살이야. 들어가 다. 놓칠 수 없죠. 보석 싹 풀어서. 개귀찮아. 나도 이거 솔직히 판매는 개귀찮아.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이게 특급맛 해산이거든요 다. 더럽게 많아. 자 한꺼번에 판매 같은 기능도 없죠. 이런 게임입니다. 야 근데 뭐 물빛 오팔 비싸다. 나중에 팔고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고. 그래도 팔아. 돈이 최고야. 다이아몬드도 있고 월석도 있고. 20원이야 저거. 아 렐랄 눈물 먹거리 3,000원이나 먹죠. 판매하고요. 이 많은 돈을 다 쓰게 해줘야 돼. 아키똥 되면 나 진짜 배신감 느껴. 초면 탐지 너무 필요 없는데 나.
여기까지 일단. 야, 많다 많아. 다 사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일단은 판매하고. 아, 빠르다. 왜 이렇게 많아? 아,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잠금 매장 하나 가져갈까? 아니야, 다음에 또 나오겠지. 보호두루마리 이거 왜 이렇게 싸니? 이건 써야겠다. 제가 물약은 진짜 아껴서 똥대는 성격인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45,000원이나 있어. 이제 다 살 수 있어. 솔직히 지금의 이 명성인 거 생각을 하면은 못 사는 거 따위는 없어. 이제 변종건 플러스 1 탄환 전투도끼. 나 철퇴 좀 줘봐. 철퇴 일단은 써야 되니까. 철퇴 저기 샀었어야 되는데. 아, 왜 안 사고 온 거야. 안일하게. 화살 돌이깨 이거 끼실 분? 누군가 하나는 필요해 지금. 보호는 사죠. 돈이 남아 도니까. 아, 일단 너가 갖고. 당연히 이거 법사 줘야겠죠? 법사 낄 게 있지? 어, 좋아요. 보호에 목걸이 내성굴림까지 좋죠? 법사는 살아야 돼. 살려야 한다. 아, 법사 치고는 굉장히 튼튼해졌습니다. 진작에 살걸. 책도 너무 낮아 지금. 법사 너무 찐이야. 가볍게 맞으면 그냥 한 방에 훅 가. 내시킬 가서 파이어즈 와인 다리 파이어 와인 파이어 와인 다리로 가죠. 못 쓴 거야? 아, 가속 건 거야? 올 주제넘게 막 썼는데 가속을 왜 거냐? 가자. 약간 그런 센스 있게 나중 가면 아이템 더 새로운 거 채워놓고 그런 게 있어야지 더 즐겁게 하지. 새로운 아이템 딱 먹으면서 독해 가지고 진짜. 진짜 그냥 저 철퇴 아니면 안 되는 거니? 독한 놈들.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사실상. 철퇴는 먹네. 아니, 저게 철퇴 판정이 아닌 줄 몰랐어. 전투 망치. 아, 좋아요. 아, 이걸로 나왔죠. 사실 뭐 철퇴와 방패 정도면은 양손 무게도 안 꿀리는 이제 판정 들어가는 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세다 우리 파티. 가자. 얘가 맞았나? 나 왜 이렇게 다 생소하지? 맵이 다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들어가냐 저기. 잠깐만 잠깐만. 내가 왼쪽에서 왔어야 된다? 일로 가면 안 되고? 애매한 구간에 던전이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갈 수 있니? 못 가냐? 에이, 아니지? 못 가네? 와, 말도 안 돼. Don't touch me. I might catch something. 지역색을 조금 첨가한 건가? 정말 충격적인 갑옷을 입고 있구만. 내가 다음에 알아봐야겠어. 네버윈터 씨의 예의거리가 될 거야. 그렇게 원도시에서 왔어. 어떻게 출시라고 하네. 어, 그래? 난 가겠네. 어, 나 진짜 나 그 DLC를 몰라가지고 어떡하지? DLC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사실 DLC 살짝 맛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때 팔라딘으로? 그때 하느님 초상화 달고 한번 한 적 있는데. 아, 요즘 불안한데? 아, 레벨링 진짜 안 된다.
힘띠였으면 좋았을 때 거인의 허리띠 같은 거. 그럼 진짜 쓸 텐데 쟤는. 확세질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안 뜨냐. 이런 잡몹들은 적이 아니죠. 이 메인을 상당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길바닥 찌꺼기들은 순살 강력하죠. 아 저런 거 안 사.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먹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가자. 디엘씨가 있는 거 맞냐? 근데 발루스 게이트. 아, 나 이게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데. 발더스 게이트 DLC. DLC라고 좀 안 나와. 확장팩이라고 쳐야 옛날 거니까? 어르신 게임답게? 여기 있네. 뭐야? 소드 코스트 이건가? 리메이크 1편의 확장팩이랑 이 아, 확장팩이 있고 이게 리메이크 된 거니까 거기서 이제 확장팩이 된 거라고. 좀 볼까요? 확장팩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발더스 게이트 리메이크판의 확장팩으로 개발사인 빔독이 개발했다. 확장팩 발매 직후 버그나 시노리아 뭐 사적 불평이 많았다. 아 성전 하나는 NPC도 있다 그러고. 발더스 게이트가 성차별 쪽이다. 아 잠깐만. 뭐 하는 법이 안 나오냐?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네. 발더스 게이트 확장팩. 설명을 좀 보자. 한글로 써있네 여기 스팀 거에. 향상판 발더스 게이트의 모험 전부와 테일즈 오브 더 코스트의 확장팩 그리고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요소인 새로운 모험가 3명의 새로운 동료를 포함하고 있다. 몽크 리샤드. 아 리샤드가 확장팩 동료야? 와일드 매직 니라. 아 니라도? 아 도닐칸 내가 뭐 왜 못 만났지라 그런 애가 확장팩이구나.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바르스 게이트 모험 전부와 테일즈 오브 더 코스 소드 코스트의 확장팩. 바르스 게이트로 가면 되는 거야 그냥. 뭐야 일단은 뭐 안 가본 데 다 돌아보죠. 일단 여기 갔다가 저기 탑도 가죠. 아래도 가던가 하고. 갈 데가 좀 많네요. 일단 볼 거는 다 보고 빠질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게임은 길어지더라도 좀 즐겨야지 재밌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더스 게이트는 제가 많이 뒤져서 거의 다 봤기 때문에 원은 거의 안 봤거든요. 열심히 봐야죠.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이거 위에서부터 가서 가야 되는데 저기서 가야 되나? 아, 여기 올라가는 길 없지 않나? 내가 저번에 올라가는 길 없다고 뭐라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저 입구에서부터 가야 되고. 빨리 검을 먹고 싶어. 내놔봐. 당장은 철퇴를 만족하고 있지만. 야 이제 130 남았어. 빨리 못 가죠 일로? 건너가서 다른데 갔다가 가죠. 레벨업도 하고 아예 3레벨 주문 올라가는 거 확정일 것 같고. 레벨상 이게 한 번도 안 가봤네 나? 맵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이름 없는 거는 뭐 이벤트가 없는 건가? 뭐 악으로도 한번 해봐야겠다. 악당으로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모엔 그럼 빠져야겠네. 이모엔 뭔데? 선이야? 아 이모엔 선이구나. 모엔이 빠져야겠네 그럼.
Oh yeah. Tempest, give us victory. 다이라는 맨날 타겟팅 되더라. 7? 어디 보자. 여기가 이제 저번에 나왔던 데죠? 그 오염된 가상 깨고 한번 싹 훑어봐야죠. 뒤로 아무리 방으로 늘었다 그래도 앞에서 나대는 건 오바야. 아니 왜 이래 얘네 부담되게. 그렇지. 점심 주냐? 175? 야 많이 주네. 15 남았어. 야 15 15 15 15 15면 돼. 15면 딱 돼 딱 돼. 얼마 안 남았어. 벌써 1시간이나 지났고요. 발루스 게이트 즐길 수 있을 때 딱 즐겨놔야지. 하루에도 많이 하면 안 되고. 이거 게임 진짜 위험하거든요. 나중 가면 지겨워가지고 막 끔찍하게 진짜 덜덜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실험 하려는 거야? 아, 필요 없는데? 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손에? 야 철퇴는 들어가지 않을까 데미지? 잠깐만 너 공이 몇이야? 3, 2, 3, 2 똑같네. 어 들어간 거냐? 어 들어가네. 아 철퇴 역시. 레벨업. 법사 레벨업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다른 애들 별 별 그게 없으니까. 쇠뇌. 야 너 쇠뇌 상위 쇠뇌 한번 낄까? 어 쇠뇌 저기 플러스 원짜리 있으니까. 그래 쇠뇌로 가자. 어. 조금이라도 때려주면 좋겠지. 그리고 이제 주문이 1레벨 추가 안됐고 3레벨 추가됐죠. 아 좋죠. 가속 주겠습니다. 가속 두번 쓰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 다음 레벨은 몇이야? 19,000. 어 저렴해. 적당해 적당해. 야 너 너무 팔라딘 너무 바가진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어 다른 애들 그나마 좀 숨쉴만하다 진짜. 팔라딘은 진짜 너무 멀다 진짜 멀어. 칼리드 몇이야? 6이지. 아씨 팔라딘 좀 심한데? 심지어 인퀴지터는 좀 보정해줘야지. 인퀴지터는 말이야 팔라딘으로 선 없네. 저렇게 강력한 직업이었나? 돈 줘 돈 줘. 티클모아 태산. 허허 아직 있을 것이야 이벤트가. 바꿀 동료는 없긴 한데. 너 파이트 클레릭이지. 클레릭 템퍼 사제. 템퍼 사제 능력이 뭐였더라? 아 이거였지. 스켈레톤 뼈를 그냥 다 그냥 다 그냥 그냥. 그렇지 강력하다. 그렇지 그렇지. 뭐야 오야 이거 나왔네? 원에서 나오는구나. 알았어 뭘 돌려줘야 돼. 단검을 무덤으로 갖다 놔라. 어쭈 어 별로 안 세다? 앙크에도 공격을 안 하는데? 어 한다 한다. 이게 되게 무겁기 때문에 갖고 있는 머리통이 비슷할 거예요. 어 훨씬 무겁네. 3배네? 와이번 와이번이 30이었는데 가고일이래. 와이번이나 가고일이나 날아다니면 다 똑같지 뭐. 야 900, 1000 아 좋죠. 초롱초롱한 노곡반지도 먹어줍니다.
무덤에다 갖다 놓으라고? 아, 잠깐만. 당근 받았는데 나? 여깄다. 감정도 안 한 거 갖고 온 거, 다닌 거였어? 골렘의 심장. 어디 무덤에 갔다 오라 그랬죠? 잠깐만요. 어디 갔다 오라 그랬어, 너?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무덤이 있어. 그래? 알았어.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된다, 이 말이지. 내가 동쪽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닐 거야. 여기 있지 않을까, 여기? 불안한데? 먹어선 안 될 걸 먹어버린 느낌인데? 가보자, 가보자. 이건 뭐죠? 아, 이게 소환진이구나, 그 슬라임. 동서. 아닌가? 난 이 나이 먹고도 동서는 계속 헷갈리는 것 같아. 스켈레톤 있는 거 보면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다 제거해버려. 야, 세 번이나 쓸 수 있는, 두 번이나 쓸 수 있는데 하나. 아, 이미 썼군요. 피곤하다니까 네가 쓰고 이거 써줘. 그렇지. 버프 좋다, 버프 좋아. 여기니? 어, 아니네? 여기니? 너무 미친데 여기는? 저쪽 아닐까? 저쪽 저기 내 그림자로 돼 있는데? 여기 너무 미치야. 가는 데까진 가봐. 여기 길 있잖아. 여기 아닐까? 여기 아닐 것 같은데? 아, 맵이 너무 메가리가 없어. 뭐 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쪽 맞지? 올라갑시다. 야, 전사들은 잘 안 지친다, 오그릴론. 버프 잘 걸려있어서 녹죠? 너는 누가 거기서 처음 맞으라 그랬지? 올라와! 슬슬 한번 쉬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갖다 가시자. 이놈의 무덤은 어디다 박아놓은 거야? 동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 그랬으니까 저쪽일라, 대각선? 조금만이니까 이 맵 내부겠지. 내부에 무덤이 있겠지. 내가 지나쳤다거나 그럼 개같은 일은 없기를. 무덤같이 보이는 건 없었고, 여기서 대학 온 거 아니야? 저기 머리 있으니까. 여기일 수도 있겠다. 동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아,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우, 야, 깔끔한데? 휴식하는 거. 오로지, 오직 가속뿐. 무덤 내놔, 무덤. 이거냐? 동쪽, 어, 이건가 보네? 동쪽 맞니, 여기? 굴, 순살. 나약하죠? 돈은 주고. 어디 보자, 네가 갖고 있냐? 여기 있구만, 이건가? 됐지? 이제 간다? 된 거 맞아? 잠깐만, 너무 된 거 맞냐? 아닌 거 아니야? 뭔 놈의 게임이 이거. 찾아보자. 골렘의 심장. 저 단검이 아닌가?
아, 이 동굴이 아니야. 이건 4번 동굴이고. 아, 그래. 그렇군요. So, 갑니다. 아, 이게 다 동굴이었어? 아, 여기도 동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 너무 맵에다 동굴 표시를 안 해놔서 입구 표시를. 야, 아윈데는 있었는데, 표시. 잠깐만요. 내시킬 강산 출구. 굴한 마리가 있고, 보석 같. 저쪽으로 가면 동굴이 하나가 있다. 잠깐만요. 여기 동굴이 하나 있다는데, 일로 가면? 동굴이 있는 거야? 아니, 뭐 동굴이 어떻게 저런 게, 저 발견한 사람 정체가 뭐냐, 대체? 동굴 입구 뭐 표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찾은 거야, 저런 거를? 눈썰미가 나보다 훨씬 좋은가 본데. 어디 있는 건데? 난 보이지도 않는데? 이쪽인가? 아, 나 이것도 겨우 찾았는데. 이거는 좀 네모나니까 알겠는데, 이건 좀 심했잖아. 이게. 안 보이는데, 나는? 동굴이 하나 더 있다는데? 아, 여깄네, 여깄네. 아, 저. 아, 참. 너무하네, 게임. 뭐야. 오, 경험치 먹었어. 이름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자유의 물약, 오. Go on, sorted. 나갑시다. Sorted. 별거 없었네요, 이벤트는. 저 7번 갔다가, 와인 다리 가는 걸로. 진짜 맵 많다. 정말 진짜 많다, 이벤트.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 20년 전 스카이림급이야. 하긴 스카이림도 지금 10년 다 돼가지. 에이, 진정들해, 친구들. 너무 공격적이다, 야. You've a task. Nature's servant awaits. 그렇지. 금반지의 보석. 아, 이게 단가? 어, 뭐야, 여기는. 아, 여긴 내가 갔던 데네. 올. 올. 잠깐만. 좋은 거 나온 거 같은데? 색깔이? 플러스 2 화살. 플러스 2 화살. 못 쓰네. 사슬갑주 플러스 원. 어, 괜찮은 거네? 여기까지만 딱 하면 되겠다. 어차피 썼으니까 쓸 만큼. 오, 야, 이렇게 좋은 게 나왔어? 아, 근데 쓸 녀석이 없어. 다 멍청해서. 나 이거 번개 화살 써야 되고, 냉기기둥 써야 돼. 마법 화살 빼자. 쓸모도 없는 거. 저거 파는 걸로. 일단은 검 가지러 갑시다, 이제. 일단 내려가, 아래로 내려가고. 와, 이벤트 다 봤네, 그러면은? 좋은 거 많았구만? 플러스 원 사슬갑 주면은, 아, 이거 들 수가 있구나, 니가. 이거, 아, 더 약하네? 의외다. 아, 여기 한 번도 안 갔었나? 어, 여기도 한 번도 안 갔네? 자, 밀어버려. 아이고, 돈만 주는 것 보소. 착한 놈들이. 오, 예스. 반지 나왔어. 반지 색깔 왜 이래?
강화조인. Sorted. 여기는 무엇인고? 뭐야? 오, 이제 기버링은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내 적이라고 불릴 만한 수준이 아니야, 기버링은. 그냥 시간만 끄는 녀석들이야. 적 나오는 수준을 보니까, 아, 그렇게 약간 하드한 맵 같진 않네요. 오우, 야. 오우, 야, 속박. 이런 뭘 꼼쳐놨길래 이렇게 많은 거야? 시체도 많고 기버링한테 다 죽은 거야? 동굴 없죠 이번에는? 그쵸? 잘 보고 다녀야겠어. 못 찾는 게 반이야. 그 다시 4천짜리 적 나오면은 이번에는 곤충 소환도 하고 할 게 많네. 자, 보자. 돌려깎기로 한 바퀴를 돌려서 맵을 싹 훑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데다가 동굴 입구가 있지 아래에서 위반하는 방향은 이제 안 보이는 방향은 없으니까. 사물? 뭐야, 뭔 일이야? 그래. 그래. 받은 거야, 나? 사무엘을? 사무엘 존나 무거워. 나, 사무엘 몸무게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 야, 120kg 나가. 뭐 하는 놈이냐, 쟤. 야, 120이면 들 수 있는 애도 없는데? 오, 잠깐만, 나 뭐 버려야지 저걸 들 수 있는 거지? 야, 너무 무겁다, 인간적으로. 물량, 무게도 별로 안 나가잖아. 야. 사무엘은, 120이신 분. 너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꼴을 보니까? 아, 많이 부족하네. 아, 120은 너무 무거운데, 인간적으로? 선 넘는데, 이거는? 이 무게 옳지 않아. 야, 대검 하나 반납. 반납. 방패까지 빼야 돼? 그 정도야? 아, 이거 좀 아니지. 야, 물약. 물약 셔틀 해, 오늘부터. 이것도 사. 무기를 빼버려? 아, 무기 빼야 되는 거야? 이건 좀 아니죠. 아, 너무 양아치다. 이건 내가 다 갖고 있어. 아, 캡틴 아메리카 됐잖아. 무기 드는 순간 못 싸워, 그냥 아예. 큰일 났네. 야, 근데 프렌들리함 여관을 가야 돼. 아, 중령 초거래 얘도. 아, 이건 좀 심하죠. 아, 아슬아슬하다. 이벤트 따로 없겠지? 저런 빅동을 나한테 안겨줬는데? 양심있으면 양심있으면 이벤트 넣어놓으면 안되지? 있어도 없는 걸로 치고 가겠어? 있을 것 같아서 더 싫다. 방패를 바꿀까 얘랑?
그럼 무게가 맞지 않을까? 20밖에 안 되네. 방패 바꾸자. 무기 내놔봐.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하게 전투 세세 됐다. 우리는 뭔가요? 사무엘 데려가고 싶대. 안 되지. 나 팔라딘이야. 내 앞에서 사람을 체크하려 그래? 뭐 하는 녀석인지 좀 알려주고 했으면 나쁜 놈인데 줬을 텐데. 얄짤 없잖아. 얄짤 없잖아?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9천짜리 반지 나온 거랑 똑같아, 이미지가. 나 설레기 이런 거 주는 거야? 내놔봐. 예스! 야, 반대쪽 손 심심했지? 참나, 이거. 허. 잠깐만. 이거 방어력이 떨어져? 여기다 바깥 끼면은 떨어진다고? 아, 깜짝 놀랐네. 나 이제 화저 60%다. 괴물이다. 내성 굴림도 팔레드에서 높죠? 좋아요. 늑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보여줘! 쇠퇴질 좀 해. 철퇴질 좀 해. 무거워서 솔직히 50원에 주고 싶은 마음도 살짝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 파라딘인데. 야, 다행이다. 저런 거 나올 줄 상상도 못 했는데. 야, 좋네. 진짜 게임 잘 만들었어. 아, 저기 위도 돌아보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 김에. 여기도. 들렸다 가죠. 야, 이 반지 두 개만 먹어도 이게 얼마야. 성능도 되게 좋아. 이 반지 잠깐만. 이거 법사 전용인가? 아, 마법사야? 아, 됐어. 너 누가 쳐맞으라 그랬지? 그렇지. 자네도 좀 열심히 싸우시고요. 그렇지. 데미 좀 봐. 훌륭하다, 아주. 흡족했어? 저 녀석 대기하고 있는 것 봐라. 야, 혼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서 여기서 혼자 사는 거냐? 늑대 저렇게 많은데. 솔직히 이거 내 플레이어블 캐릭터도 저렇게 늑대 많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살아남기. 진짜 저렇게 센 놈이야? 체력 약간 120 되나? 레벨 한 13 되고? 아. 하피즈. 뭐 있네. 아, 오길 잘했다. 동굴은 없나 본데. 없으면 좋겠어. 할 말 있냐? 아, 이게 꿈에 미쳐가지고 노인네가 뭐 걸어서 간 거 뭐 했어? 산성 걸었어? 아, 깜찍하네. 아주 죽여 그냥. 아, 별것도 안 주면서 뭐 이렇게 주름을 잡은 거야, 쟤는. 좋아요. 이벤트 뭐가 이래? 650 준 게 다야? 아, 뭐야. 베레고스트인 사원으로 갑니다. 어디로 내려가라 그랬지? 아프
프렌들리한 여관이었어? 아이 뭐하러라 더럽게 보네. 아이 여관 진짜 어디라고? 여기 지혜의 사원 가자. 저기서 여기까지 데려오는 퀘스트가 있네. 야 진짜 무게 많이 먹는 애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심시파리가 내가 쟤밖에 없지. 와 진짜 제대로 된 전사 한 명 있어야지 들고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아이템을 다 벗지 않는 한은. 무시무시한 놈이네. 너 시방 왜 체력이 90밖에 안 되냐? 장난하냐? 뭐야 너. 사무엘이다. 아 탈영한 거야? 아 영웅심과 건강의 물약. 오 실전형 물약이 나왔네요? 기대도 안 했는데. 이제 방금 바꿉시다 아저씨. 아저씨가 들기엔 너무 무거워 보이네요. 어 방어력 좀 봐. 든든하다 진짜. 야 방패 없이도 오라는 거 아니야? 야 너무 든든하다 진짜. 저런 걸 원했어. 이제 겁먹으러 가야 되는데 진짜 진심으로. 지금 뭔데 여기서 투명을 쓰고 있냐? 설레이 돈. 얘가 이제 DLC였단 말이지 사실. 설레이. 설레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 좋은 실전형 물약 팔아주고요. 검의 제왕 5,000원이야. 공포 마법 팔고 화염 순결 팔고. 자 안에 있는 건 팔지 말죠. 아 너무 구리다. 새누리 바꿔줘야 되는데. 저쪽 여관이었죠? 저 반대쪽 맵, 그 아래 맵. 베르고스트 일단 걸러. 칼이 먼저야. 활 다 쓸 때까지 안 줘. 와 진짜 많다 사람. 다 많아 다 많아. 아 이거 안 팔았네? 안 팔렸나 보지 뭐. 됐어 가. 야 넌 쪼까 약간 위트위트 한 것 같은데. 너는 조금 괜찮은 신감? 특수화살 많으니까 괜찮겠지? 저것만 깨고 와서 1랭크 높은 세뇌를 바꿔주겠습니다. 세뇌 쏘는 법사. 온갖 무기가 다 있는데 자기 세뇌 인챈트 하는 마법은 없는 거야? 하긴 아예 던지는 거 자체를 소환하는 마법이 있으니까. 멜프의 소용운석 같은 거. 슬링을 주고 그랬네. 그런 데 가지 마시고요. 이런 데 진짜 하나도 안 갔냐? 나 한번 가야겠는데? 안 되겠는데? 아, 죽여 빨리. 이게 초회차 때는 너무 귀찮았거든요. 맵이 하도 많고 퀘스트도 많아서. 이게 하면 할수록 흥미가 생긴다 게임이. 역시 이런 게임은 몇 번 해봐야 재밌어. 하나도 안 돼 있네 마커. 다 뒤져서 그냥 구석구석 다 핥아먹고 가야지. 우리가 널 왜 도와야 되지? 계속해봐. 협박하는데 안 먹히니까 지금. 강도질을 하고 있어. 얼마나 지금 강력한 멤버인데 도적단 경비다 경비변을 지금 얼마나 죽이고 왔는데 지금
건방지게 협박을 해? 정신 못 차려. 야, 팔라딘 레오팔라니까 너무 막막한데 진짜. 진짜 너무 막막한데 왜 이렇게 막막하지? 인퀴지터 이거 안 되겠는데? 이 템포로 계속 경험치 유지되면은 전사랑 레벨 차이가 좀 나겠어. 두 개까지 해나겠는데 많이 올린다고 치면은. 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멤버 너무 마음에 든다 개인적으로. 아, 바로 2는 이제 이모엔 자리 남겨놓고 할 거거든요. 이제 5인판만 짜서 가면 되죠, 평소에. 나 발더스 2 솔풀 켄사이로 해서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막 도망가가지고 얘가 리치 만나면은 시간정지 뺀 다음에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마법 다 빠지면 가가지고 때려서 죽이고. 야, 진짜 졸렬하게 했거든요. 이번에 5인팟으로 그냥 다 쓸고 다니는 건가? 5, 2로 넘어가면은?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너무 강한 적이 많았어. 특히 그 미로 막히면 한 방에 즉사해가지고 좀 끔찍했는데 이게 잠깐 동안 게임에서 제외되는 기술 같은 거 맞아도 그냥 아예 그냥 게임 오버가 돼버리기 때문에. 재미 좀 보겠어. 아, 놀이야? 깜찍하다 진짜. 다 쓸어버려. 우리는 못 본 척 하지 않소. 버프 걸어. 가자. 설마 도박힌 말 안 맞았니? 이거 싫어하니? 아, 뭐 드리즈트? 야, 쟤 되게 세 보인다. 디자인 좀 봐. 너무 설명으로 세 보이는데? 어디 가세요? Fine, 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정말 고귀한 목표군요. 무사하길 바라오. 되게 세 보인다. 야, 한번 싸워보고 싶을 정도인데? 개멋있게 생김. 죽어라. 버프 아직 안 끝났다. 죽어라. 잘했다 야. 아직 검이 피를 원하고 있었는데 잘 됐구만. 뒤지면 되겠네. 마법 패치 쓰죠. 어차피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해줘 써버리겠습니다. 좋아요. 힘은 안 빠졌네? 아, 뭐야. 야, 그건 좀 아니지. 죽기 전에 똥 싸고 가면 어떡해. 도적단 머리까지. 철퇴. 어우, 야, 세상에. 머리가죽? 돈? 잘 나왔는데. 지금 누가 정상이야? 저렇게 정상이야? 뭐, 공포 같은 거 걸린 건가? 뭐 걸린 거냐, 얘네 대체. 공포니? 공황이야? 아, 뭐. 저런 것만 걸려. 왜 이렇게 상태상의 종류가 많은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넌 돌아다녀. 나든 좀 맵을 봐야겠어. 여긴 뭐 없겠지? 한번 내려갔다 올까? 너만 갔다 와야겠다 야. 이런 거는 대장이가 가야지. 잠깐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선 넘으려 그러네? 아, 하필 힘쓴 애가 있네. 됐어. 쓸어버려! 야, 이 모엔도 지금 얼마나 튼튼한데? 전사급 방어력인데, 지금.
플레이어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1에서 거의 무적 아닙니까? 아닌가 그거는? 선 넘는 발언인가? 그렇지 잘했어. 싸서 모여봐. 다 모였네. 빨리 모여봐. 언제 여기까지 갔냐? 야 어둠을 밝히겠어 이러다가. 한숨 더. 그렇지. 인컴 되지도 않네? 야 이제 이렇게 이벤트 많은데 인간적으로 이거 레벨 제한을 다 조정했어야 돼. 리메이크 할 때 좀 손이 많이 가더라도. 아 밸런스 때문에 조정이 안 돼 있구나. 야 너무 완성된 게임도 또 이게 문제다. 발루스 게이트 1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아, 레벨 상에 너무 낮아. 경험치 적게 들어오고. 아예 진짜 리마스터를 싹 다 해줘야 돼. 리메이크를 싹 다 해서. 솔직히 이거 3 나와도 너무 옛날 게임이라 사람들 안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D&D식으로 나온다. 요즘식으로 뭐 디비니티처럼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 D&D로 나온다. 게임 너무 이질적이어서 사람들 안 할 것 같거든요. 뭐 방어도도 이제 마이너스일수록 세고 타커도 좀 그렇고. 그냥 아예 완전히 이제 디비니티식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1, 2, 3 다 리메이크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진짜 아싸리 그냥. 너무 양심 없나 내가? 솔직히 리메이크 하면 잘 팔릴 텐데. 이 게임을 안 해본 사람도 해서 하서 하겠지.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게임인데. 네가 써야겠다 야. 가속 안 묻었니? 아 왜 애매하게 묻고 난리야 짜증나게. 색채 보조 기름. 아 너무 애매한데 맵이? 애매모호한데? 적이나 없겠지. 끝인데. 그쵸? 여기 오 집 있어. 아 나 이거 기억났어. 여기 아니 이런 거 있었어. 전에도 보고 놀랐는데 왜 이런 구석에 막혀있냐고. 스켈레톤. 이 무덤이었나? 왜 여기 있는 거지? 하프오거. 하프오거 사람처럼 생겼다 조금. 오히려 얘가 더 오크 같은데. 키 좀 봐. 하프오거는 뭐랑 하프라는 거야? 오크? 하긴 오거가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이 게임에서는. 원래 오거 하면 약간 이제 반제장 같은 느낌 나는데 반제장에 나오는 오거랑 그 배데슈에 나오는 이름 뭐였지? 괴물. 걔랑 얼굴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 인간적으로. 배데슈 보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배데슈가 제 생일 전날에 개봉해서 딱 생일날 봤는데 한때 난 꽤 재밌었는데 평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난 좋았는데. 첼란이라고? 당신은 그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다갈 경우에 되게 뭔가 불 속에서 사이렌 같은 거 나온다는 거냐? 아 기억은 안 나. 얘네 디자인은 기억나는데. 버려진 집이야? 어 너희 집이 아니야? 뭐지? 내가 잘못한 건가? 가자 그럼. 다 봤잖아 맵. 아 저 구석을 좀 안 보긴 했는데 저런 걸 안 봐도 돼. 귀찮아.
좋은 거 줘서 뭐 스펙 줘도 안 줄, 안 먹을 거야. 여기 뭐 여기 봤고 여기 두개 보면 다 보는 건가? 진짜 아래쪽은? 활성화 돼 있으니까 다 보는 거겠지? 사실 본데도 안간 데가 좀 많긴 한데 일단은 싹 둘러보고 정하는 걸로 하죠. 아까 화염정 반지 먹었더니 뭔가 있을 것 같아. 헛된 희망을 품게 되잖아 자꾸. 얘왜 이렇게 크냐 진짜. 어떻게 이렇게 외부 잘 만들었어. 식당에 만들어도 될 걸. 야, 나 근데 1레벨 마법 반지 되게 오래 쓰네. 하루 이틀 정도만 쓸줄 알았는데 엄청 오래 쓰네. 짱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일단은 넌힘 쓰고 너는 전투 이거 쓰고 번개화살 지팡이가 있는 거거든요. 가능하냐 근데? 잘못 날렸다가 우리 애들 죽는 거 아니야? 일로 와봐. 뭐야 왜 이렇게 날려? 뭐야? 아 냉기 기둥이구나. 이게 번개화살이구나. 사라졌어. 야 그렇게 쏘면 안 되지. 아 됐어. 그냥 가속으로 잡아라. 또 날라올라 그래? 아니지? 아, 좋아. 지바트 왠지 젠될 것 같아서 빨리 가도록 하죠. 돈 좋아. 무력 최대로. 가자. 빨리. 뭐야? 이리 와봐. 우르사 뭐야? 오, 야. 진정해. 왜 그래? 야, 왜 그래? 도망가. 오쭈, 제법 덤빌 줄 아는데. 화면 한번 때려주고요. 은근 센가 보다. 지버터부터 좀 때리고. 좋아, 전사가 별로 안 세네. 평범했어. 티끌모아 태산. 뭐야? 아, 내가 쏜 거야? 계약함. 또 와보면 기억나. 여기 뭐 있을 텐데, 여기 집아트만 있는 게 아니라 드워프 같은 거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맵이었나? 다른 맵이었진. 어딘가에 드워프 마을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나는 기억상으로는 여긴지 모르겠어. 일단 대기해봐. 대기했다고 뭐 집아트 젠되거나 그런 환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다이 근처 맵이었는지 이 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드워프 마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집어트 마을 있고 그리고 드워프 마을에서 거래가 됐던가 뭔가 지금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 있었네? 올라가 봐. 어딘가 있겠지. 맵이 밝혀졌으니까 이 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집어트 올라와 봐. 좋아, 힘과 속도. 저기요? 아무것도 없으시면 내가 뭐가 됩니까? 진짜 위맵이었나봐. 여기 아니네.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아싸리 그냥. 여기 막혀 있는 거냐? 아, 막혀 있네? 빨리 가, 그럼. 아직 못본게 많은 것 같은데. 아, 좀 아쉽네. 뭐 없냐? 반지라도 좋아. 나 반지도 잘 먹어. 이 뭐야, 이거? 혼내줘야겠구만. 그렇지. 650원. 어우, 야. 잘 나왔잖아. 돌이킨 필요 없는데. 아,
장검 진짜 안 나온다. 8 보고 돌격 플러스 1. 할만한 거 나왔네. 그냥 저냥 대기 한번 때려. 젠데 쓸라나 제바토? 가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야 힘 줘. 야야 그렇게 야, 그렇게 쓰는 놈이 어딨니? 다 지나갈 때. 그게 아니라 네가 왜 내가 지나간 얘네가 문제지. 한 아 하나 한번 땡겨. 그렇지. 역시 강력해 파괴 마법.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전형적인 진짜 전사 파티인데? 아, 나 진짜 소환충이었는데. 소환수 있는 대로 다 뽑아가지고 소환수 갖다 붙이고 원거리에서 이제 돌이켜질 좀 하다가 그런 미개한 싸움 했었는데 진짜. 잘 싸우는구만. 역시 게임을 여러 개 거쳐서 그런지 아주 전형적이야. 파티 멤버도 시너지로 극한해버렸고. 지바토 마을이 이벤트였겠지 여기 몇 분. 다른 거 없었으면 좋겠어. 지바토 마을이 있는데 다른 게 있는 건 지바토에 대한 기만이야. 지바토를 존중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아간 데가 많... 어. 이게 돈일칸 이벤트 아니냐? 어 돈일칸 이벤트가 왜 지금 나오냐? 내시킬 걸 때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돈일칸 아까 여관에 있었잖아. 프렌들리엄 여관. 나왔죠 지금? 어 이거 왜 버그인가? 이런 적 한 번도 없는데? 아, 원래 이제 돈일칸의 동료였는데 돈일칸을 이용하고 배신을 때린 거죠. 이렇게 싸워. 특별히 한 번만 돈일칸에게 도움을 주겠네. 아, 그 따위로 거는 놈이 어딨니 버프를. 야, 얘 하나도 안 걸렸잖아. 원래 여기서도 소환 느려가지고 짜증냈었는데. 먼저 싸워버리니까. 돈일칸이 오크답게 힘이 굉장히 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번 돈일칸이랑 같이 다녀보고 싶어. 제가 블랙가드기 때문에 원래 인간만 팔라딘이 됐는데 저는 팔라딘이거든요. 그럼 써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드네요. 언젠가 마음이 맞으면은 엮일 날이 오지 않겠어? 야 뭐야 공포의 늑대야. 어우 좋다. 야 650 무려? 많이 주죠? 아 여기는 다 돌아봤던 데네. 아, 저기를 안 돌아보긴 했는데 이게 지금 단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임에. 졸립니다. 자고 싶은 걸 같은 쪽까지 내가 전기로 날려버려. 발사! 그렇지 돌아온다 저거.
돌아오면서 맞을 거야. 찢어져. 찢어져. 붙지 마. 안 날 안 날아오니? 나 좋지 뭐. 아 얘도 맞았구나. 왜 거기서 알짱대다가 쳐맞았대? 웃긴 놈이네. 장애는 뭐 우두머리 뭐 줄라나? 어쭈. 나온 맛을 보고 싶다 이거지. 그렇지. 뭐야? 올. 와카자시 비싼 거 나왔네. 야, 뭐 아이템 나오는 꼴만 보면은 일본 게임 같아 무슨. 이 한국 도금은 없는 거야? 점에 보고 딱 던전 들어가서 칼 먹으면 오늘 행복사 하겠다 딱. 겸치도 많이 먹은 것 같고 나름. 나는 많이 먹었거든요? 잡몹들이었지만 쓰레기들이었지만 다음 도움도 됐고 무엇보다 이제 화자 반지가 나왔기 때문에 만족을 합니다. 한숨 때려. 아 그럼 깜찍한 짓을 하면 어떡하니. 안 돌아오냐? 그렇지! 번개화살은 돌아오는 거야. 한 번 더 오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우리 애들? 번개화살 예쁘게 잘 썼다. 아 냉기 이거 써. 어우 좋아. 밤이야? 아 낮에 가야죠? 충분히 쉬었고요. 튼튼하긴 진짜 엄청 튼튼하다. 파티가 원래 좀 죽으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데려가서 치료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이템을 주워서 가져가야 돼서 슬롯이 부족해서 좀 짜증내는 편인데.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소생 마법도 잘 안 넣고 차라리 안 죽게끔 조종하는 편인데. 뭐라게? 미쳤구만 아주 그냥. 다 모여봐. 어셈블. 혼내줘야겠구만. 안되겠구만. 그렇지. 풀버프. 친구들보다 다 죽여. 야 시전시간도 빠른데 성능도 좋은 버프 3개. 하나는 디버프 효과까지. 야 지속도 나름 괜찮고. 축복 따위를 쓸게 아니지. 야 레어 나왔죠. 레어 맞지? 아 뭐 플러스 원이야 그냥? 찌끄레기네. 개 찌끄레기잖아. 빌리? 토행셀 내야 돼. 아 이것도 누가 또 죽고 싶어서 말이야. 원거리부터 제거해. 야 방패 하나 없는 놈들이 지금 도둑질을 하려고 그런 거야? 의의가 없다. 의의가 없어. 머리가죽 돈. 머리가죽 돈. 파랑색 풍선껌처럼 생겼다 야. 버프가 식기 전에 다 피떡을 쳐버리겠어. 좋아요. 페어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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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누가 없애는 거요? 난 마법을 허가한 적이 없다. 야 소 어떡하냐? 야 소한테 힐 줘. 얘가 빠르니까 얘 주고 너도 줘. 이거 주는 건 오래 걸리고 이거 줘. 그렇지. 뭐하니 얘들아 싸워야지.
아무리 지바트 따위가 상대여도 말이야. 어이 꼬쭈? 그렇지. 신성아님 쓰는 것 봐라 부럽게. 저 돈은 안 먹어. 그렇지. 도전까지 달성. 어. 세이브 더 카우. 별게 다 있네. 야, 줄 거 없음? 명성 상승. 아, 명성 좀 상한치 좀 낮춰줘. 너 왜 이렇게 무게가 없냐? 15달이 쓰레기라 그렇구나. 눈썰미가 좀 없었구만. 가자. 별이별 이벤트가 다 있어요. 아주 그냥. 어, 야, 뭐야? 오거 광전사 두 마리라고? 어, 이젠 아니야. 한때는 광전사였겠지만 이젠 그냥 쓰레기일 뿐이지. 어우, 야, 도박힘 안 먹었네? 비싼 거잖아. 야, 얘는 양손검을 한 손으로 휘두르며 싸우는구나, 광전사는. 가볼까? 아직 다 안 본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어, 시간 관계상 여기 보겠습니다. 올라가자. 다음에 보죠, 뭐. 겸씨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어, 많이 먹었어. 만천 먹었거든요, 얘가? 얘도 지금 18,000 남았고. 더럽게 많이 남았죠? 근데 메인이 지금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메인 깨다 보면 금방 오를 겁니다. 어,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가는 걸 겁니다. 제발. 여기서 건너가서 오른쪽에 이제 던전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구석에. 입구가 잘 안 보여서 짜증을 냈었던 것 같은데. 강력한 검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무기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내가 나한테 맞는 게 안 나오니까 너무 짜증나. 포. 너 뭐 하는 애더라? 계속 여기 있던 애 아닌가 얘는? 노래 부르죠? 진실은 무엇이오? 좋은 날이 있기를. 이거 일지지? 어, 깜짝 놀랐네. 전에는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욕하고 그냥 갔던가? 여기였을 텐데. 아이, 뭐야 이거? 뭐야? 아, 나무구나. 코볼트, 오랜만에 코볼트가 강림하셨습니다. 가자. 여기죠? 전에 여기다가 잔을 버리고 갔었는데. 가자. 이 맵이 조금 까다로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풀버프 한번 때려주고, 어, 순살해 버리죠 그냥 다. 어. 지금의 내 파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둘로 나눠서 가도 되겠어. 도박힘을 빼자. 어. 다 정찰해서 다 돌고 와. 말 화조 높아서 다 가져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혼자 싸워. 그렇지. 올라가. 어, 저거 많구만. 자일도 있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그렇지. 아이고, 이 광역기가 없는 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이거 맵이 너무 좁아서 광역기 쓰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동선이 안 나와서 법상 쏘기가. 괜히 갔다가 화살 맞고 못 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코볼트 따위한테도 죽는 법사기 때문에. 여기가 길이었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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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함정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활 안 쏘고 뭐하니? 아, 활을 들고서 앞으로 간 거야? 전진수나요? 보상만 먹으면 되나. 빨리 뚫어. 시간이 아깝다. 아 빨리 와봐. 같이 뭐 걸어야지. 매가리가 없니. 왜 네가 걸어. 너 뽀뽀한 거냐? 그렇지 가자. 함정 이렇게 없었나? 어 이렇게 이렇게 심 오 야 왔다. 나 여기서 고생했었는데 진짜. 어 그딴 거 없어. 그딴 거 없어. 고생 같은 거 없어. 오고 와옵사 폭정을 끝내주러 왔다. 오법 번개의 힘을 보여주겠구만. 그렇지. 다음 법사 내다 법. 오고 법사는 더럽게 튼튼한데 상태상만 걸고 지는 안 튼튼해지고. 아 야 잠깐만요. 이거 좀 역겨운데? 야 열심히 때려봐. 너 뭐야. 어 잘 잡았어. 먹을 거 있냐? 인간형 속박. 코블트도 잡고. 야, 오그릴러는 안 돼. 오그릴러는 안 돼요. 오 잘했어. 역시 믿음이지. 자 보여봐. 싹 다 보여. 병원 침대 한번 세우고 싶은데 과연 뭐 없으니까 뭐 별 수가 없네. 좋아. 이런 데로 가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이템 상자가 하나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봐. 아이템 먹기 좀 힘들죠. 근데 이 던전 맞았나? 난 여기서 맞겠지. 야 여기다 속박을 걸어버린대. 근데 그냥 갈래. 젠칼 라인 헤르시어 내 굴집에서 뭐하는 거야. 어떻게 먹는 거였지 검? 나 전에 듣기만 하고 못 먹었었나? 먹는 법을? 이거냐? 일단은 다 뒤져. 다 내 거야. 일단 하나 못 여는 거 꺼져주면 안 될까? 어... 민첨 마이너스 쓸모 없죠? 야 이 좁아 터진 데 셋 다 들어온 거야? 개 쓸모 없는 돈만 나왔어. 에? 아, 이런 맵이야? 맵 되게 이상하게 만들었네. 나가는 거. 여기가 아니었나? 뭐야? 뭐 하는데 여기는? 젠카레 집. 어? 아 여기가 하플링 마을이었나? 아 드워프 마을이 하플링 마을이었구나. 걸리킨 마을. 나는 제대로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나봐. 나 하플링 파티에 없어서 뭐 말도 못 거는 거 아니야? 럭키 풋. 오 예스. 모두 기뻐했다.
들어가세요. 남의 집 뒤지지 말고 그냥 나가자. 그지도 아니고. 어디 보자. 최다 벽으로 쳐 막아놓으셨다. 잠깐만, 일 나갑시다. 자, 갑시다. 어디 그 사이로 빠져나가냐? 어떻게 먹었지? 그 발더스 게이트. 내가 이거 여기서 지금 처음 먹었잖아요, 이거를. 제가 저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를. 이거 관련된 걸로 알거든요. 우상. 발더스 게이트 우상 한번 쳐 보자. 어디 보자. 밤에만 만날 수 있는 NPC가 있어? 그러니까 고대의 갑주를 또 따로 얻어야 된다고? 보자. 고대의 갑주. 파이어와인 던전에 고대의 갑주가 있고. 내가 왔던 던전이라는데? 아, 그래. 내가 지금 안 간 데 있어. 근데 고대의 갑주를 난 돌려줬거든요? 여기 유령기사가 나온대요. 유령기사 돌려주면은 경험치만 받고 끝나고 그런 거 맞지? 4번에 안 돌려주고 가진 상태에서 다른 퀘스트를 깨면은 강력한 검을 준다고 합니다. 그거 먹어보죠. 나 몰랐어. 잘 수 있냐? 나가 자자. 여기 경비 없잖아. 에? 야, 마을이라며? 너무한 거 아니니? 가자. 아, 게임 헬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지 절로? 일로 다시 입구 나가면 되나? 걸어가봐. 이 맵이 답이었어. 한번 갑주 줘보고 그러면 그거 먹으러 가자. 엄청 퀘스트가 길다는데? 특공대원? 아이씨, 귀찮은 놈들. 특공대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코볼트 따위가 코볼트의 태궁이 어딨어? 그냥 죽는거지 걸리면은. 숨어 살아야지. 싹다 와봐. 가자! 한 번에 돌파한다. 얘들아 빨리 와서 잡아라. 와라. 어디 가니? 딱 걸렸어 지금 도망가다가. 얘인가봐, 얘인가봐. 뭐야. 나를 쓰러뜨리고 갑옷을 도로 찾아가자. 아이.
리모에는 안 돼요. 이거니? 100년은 더 된 듯한 고대에 가봅시다. 들어가자 안쪽으로. 뭐 여기겠지 뭐. 어, 내가 전에 깼던 거 생각하면은 아마 쉬운 될 거야. 어려운데 못 깼을 테니까. 어려운데면 손절했겠지 바로. 갖다 버렸겠지. 쉬운데 있으니까 깼을 거야. 저거랑 저 우상을 갖다 주면 된대요. 야, 그러면은 우상은 저 멀리 있던 아이템인데 완전 먹기 어려운 아이템이네.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너 함정 있었어? 가자. 아, 얘네인가 봐. 아, 원래 이렇게 되나 보네. 어, 경험치 보면은 1500만 얻고 끝나네. 대사도 별로 없다, 야. 웃기지 마. 내 거야. 꺼져. 걸어가 나가. 함정 밟고 그냥 가 막. 그냥 이거 찍어놓으면 알아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와본 놈들이잖아. 저기서 가는 게 맞나? 아, 좀 봐야 알겠는데. 일단은 일로 나와봐. 뭐 걸었어 방금. 일로 와. 찾아보겠습니다. 얘네까지만 잡고. 좋아요. 멈추고 우상 저거를 먹고 우상이랑 고대의 갑주를 주라고? 얼케스터 지역이라는 데를 가야 된대요. 검색해보자. 얼케스터 지역을 가야 된다는데. 얼케스터 파이어웨인 다리에서 가야 되나? 나 모르겠는데 얼케스터가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맵 이동하다 보면 어떻게 가지는 건가? 나가보자 그럼. 원래 여기서 아이템도 더 많이 나온다는데 별거 없다고 하네요. 하이요.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많아? 아, 이미 방종할 때가 됐네. 어떻게 가는 거지? 얼케스터 어떻게 가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그냥 나가서 그냥 걸어가면 나가질라나? 탈진했다니다. 고생했는데 탈진했겠지. 저 아까 거기서 저쪽 마을도 순간이동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서 이동하면 되려나? 안 되네? 얼케스터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조금은 찾아보자. 얼케스터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하죠 오늘은. 얼케스터 나처럼 얼케스터 아예 모르고 엔딩까지 간 사람도 많은가 본데 얼케스터 별로 없네. 아, 얼케스터가 아 아 이게 9버전이랑 지금 하는 인핸디드에이션이랑 맵이 다르네. 어, 원래는 이 뭔 탑? 블랙의 탑. 이게 여위치에 있고 파이어즈 밴 이 사이에 있고 얼케스터가 따로 있네. 그럼 얼케스터가 내가 어디 지나간 데인가 혹시?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얼케스터
얼케스트라는 맵은 내가 어디서 약간 어렴풋이 본것 같은 느낌은 나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인핸드데이션이랑 진영이 다르구나. 몰랐네 나는. 얼케스터 학교. 좀 뒤져봐야겠는데 여기 안 나오는 건가? 그냥 이 탑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건가? 이동해봐. 얼케스터를 안갈 거면 여기 있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네. 내 입장에서는. 여긴 안 되고 그렇다고 끝으로 가도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탑으로 가봐. 칼리킨. 지금 채팅창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네. 아는 사람이 없어 지금. 이 게임이 진짜 하도 컨텐츠가 많으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많고, 내 생각에 엔딩 본 사람은 여러 명 있는데 세세하게 찾아서 하진 않나 봐. 나도 끝날 때까지 그런 걸잘 몰랐거든요. 뭐 여기서 그냥 갑주 갖다 주는 게 퀘스트인 줄 알았는데 이거랑 저거랑 해서 아이템 만든다는 개념이 있다는 게, 나는 그 갑주 갖다 준게 검의 재료라는 건 듣고. 1단계에서는 내가 양손검을 썼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뭐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장검 나온다면 먹어야지. 우상도 있는데 우상 없는 것도 아니고 우상 없어도 가서 먹을 정도인데 일로 가봐. 이거 얼케스터는 가구 꺼야지. 안 끄면은 이제 고인물들 와서 지금 난리 날 거거든요. 답답하다 하면서 얼케스터까지는 딱 찾고 꺼야지. 딱 약간 이제 아다리가 맞는 거 같은데 나도 아래 내려가서 한번 갔지. 그러면은 왼쪽으로 한번 가보자. 오! 진짜네? 왼쪽이네? 그냥 찍었는데? 그냥 길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야 얼케스터 여기서 먹으면 된다니까 다음에 한번 찾아서 먹어보죠. 새로운 건물. 야, 나 그냥 저기 파이어즈웨이 마인 던전 가면은 먹게 될줄 알았거든요. 그냥 자동으로. 근데 관계 없는 거였네요. 일단 한숨 때리고요. 어우 야이씨 선언대도 선언대도 무려 선언대도 두 번이라고 친구들. 아니 세상에 하나도 안 통하잖아. 야 죽겠다 죽겠어. 야 아직 맞는 애 없지? 왜 이렇게 세냐? 야이 모엔 잘 싸운다. 그렇지 경신 개똥만큼 주면서. 아 독하네. 아침 좀 보자. 아침에 좀 보자나. 그렇지. 밤에 방종할까? 아 근데 나좀 너무 맵본거 없이 방종하는데 그 기사한테서 찍을 걸. 아 너무 안 찍고 껐잖아. 이거는 좀 조작이 필요하겠어. 야 서봐. 방종 썸네일용으로 인사를 하자고 우리들이. 이번 선수 누구야? 칼리드? 일로 가. 자이라 4번, 3번, 5번이네. 아래 봐. 아, 그렇게 애매하게 쓰면은 아 예쁘게 이렇게 쓰겠다고 선수대로. 좋은 발상이야.
자, 이렇게 해서 방종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내일 이어서 가도록 하죠. 아이고. 아야. 아, 허리야. 아, 뿅.